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 TV 저는 여도훈입니다. 얼마 전 SK바이오팜이 상장했죠. 3거래일 동안 급등하면서 무려 300%가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공모주에 또다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IPO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040 세대들이 최근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공모주 청약 그 열기 속에서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풀어봅니다. 아, IPO가 아직 뭔지 모르신다고요? IPO는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거래가 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상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IPO는 이 중 하나로 한국어로는 기업 공개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그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PO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어서 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기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업의 홍보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IPO를 통한 상장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상장 전에 일반인들로부터 이제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정하는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아주 큰 시세 차익을 안겨주기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생기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모주 청약만으로 연 10%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투자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엄청난 경쟁률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 4주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 20만 원 정도의 투자로 단기적으로 300% 넘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공모주 청약이나 뭐 이러한 IPO로 인한 기업의 상장이 그 상장 직후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전에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과 또 시장의 관심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상반기 우리 IPO 시장은 여러 이슈로 좀 주춤했죠. 그 후에 6월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돌입했고요. 7월 상장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IPO 시장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도 많은 기업이 IPO 심사와 청구 또 승인 과정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고요. 7월에는 약 10개 기업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일명 대역급 기업들이 쏟아지면서 올해 공모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5조에서 6조 원 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상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SK바이오팜이 약 1조 원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요즘 핫하디핫한 카카오의 카카오 게임즈나 리츠 회사들의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수라면 현재 상황 속에서 이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기업 설명회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소규모 IR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IPO에 대한 예측을 보면요. 약 10개에서 많게는 15개 기업이 신규 상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이미 상장을 했고 명신산업이나 이지스 레지던트 리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1호 등 다양한 기업들이 IPO 승인을 마치고 상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촌치킨의 교촌 F&B, 또 빅히트 엔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솔루엠, A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등이 심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15개 기업들의 상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이후에 IPO 스케줄표를 보시면 먼저 IPO를 하고 있는 상장으로 가는 절차를 화면에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먼저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상장에 적합한지 심사를 청구하는 심사 청구 과정을 거쳐서 심사 승인 그리고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할 것인지 알아보는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쳐 상장에 이르게 되죠. 현재 이렇게 보시듯 많은 회사들이 현재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상장에 대한 절차가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IPO 관련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내용 숙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각 기업들은 주관사가 모두 다른데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한 군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주관을 하기도 하죠. 배정되는 주식 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주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잘 배분해서 공모주 청약을 해야 조금 더 많은 주식을 청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을 하려는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미리 만드셔야 하는데요. 왜냐면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 때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에 20 영업일 내에 단 한 개의 신규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미리 이런 점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IPO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또 그들 기업군 중에서는 관련한 시장의 뷰가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손쉽게 IPO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는 방법, 바로 뭐 네이버 포털이 제일 편하죠. 검색창에 IPO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금융란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나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정보가 PDF 파일이나 이렇게 영상 파일로도 올려져 있고요. 어떤 업종인지,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일과 또 상장일, 그리고 주간사도 모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탭을 자주 확인하면서 IPO 일정과 관련 기업의 정보도 꼭 체크해 보세요. SK바이오팜의 흥행으로 올 하반기 IPO를 노리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 상장 다음 날인 7월 3일 주식시장에 상장한 위더스제약의 경우에도요, 공모가 15,900원보다 18,500원이나 오른 34,400원에 첫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3천억 원을 넘어섰죠. 이 가운데 한국파마의 경우에는 8월 상장을 예고하면서 6월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소마젠이나 제놀루션, 셀레믹스, 퀸타 매트릭스 등도 올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중 소마젠은 해외 법인의 국내 첫 기술 특례 상장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4.42대 1로 집계가 됐고 청약 증거금으로 약 204억 원이 모집됐습니다. 10곳 정도의 바이오 기업들도 현재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안지오랩이나 이노비오, 뷰노, 고바이랩 등은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고 상장을 위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나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7월 IPO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도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업계 1위에 오르는 이 테슬라의 주가의 급상승과 더불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가 잇따라 배터리 회동을 하면서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7월 상장 예정인 일부 기업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는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활성화 및 테스트 공정 설비 제조사 에이프로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8일부터 일반인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받기 시작했죠. 청약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오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 21,600원, 그리고 일반 공모에 배정된 물량은 약 137만 주입니다. 코스닥 상장은 7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1,167곳이 참여해 경쟁률 1,091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각종 소재를 혼합하는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코넥스 시장 상장 업체인 TSI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업종의 매력도나 최근 IPO 시장의 흐름상 이 TSI도 역시 1000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약 7월 10일 전후에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I는 오늘 13일부터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일반인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14일까지 청약을 받은 다음 7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 촉매를 생산하는 코넥스 상장사인 E&D도 2차 전지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하반기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반인 대상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요. 오는 7월 30일에 코스닥에 이전 상장하죠. 올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으로 꼽히는 기업들 중에 이 게임주도 빠질 수 없는데요. 지난 2017년 넷마블에 이어서 게임 IPO 시장의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점쳐지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에 이르는 데다가 글로벌 히트작인 배틀그라운드가 플랫폼을 막론하고 장기적인 흥행을 지속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예상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크래프톤이 신규 IP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가 핵심 주주인 텐센트와의 제휴, 그리고 대장주인 NC소프트의 기업 가치 급등 등을 이유로 2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넥슨이나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훌쩍 넘은 상태죠. 한편 최소 2조 원대의 기업 가치가 예상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 SK바이오팜의 성공 사례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 중 유일하게 전 플랫폼의 개발이나 유통이 가능한 데다가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라는 점에서 제2의 SK바이오팜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죠. 여기에 SK텔레콤 등의 국내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VR과 골프 등 그간 국내 게임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신규 플랫폼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IPO를 했을 때 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을 앞둔 리츠도 10개 안팎이 되는데요. 우선 이지스 레지던트 리츠는 최근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7월 6일부터 8일 공모주 청약을 하고 7일에서 8일은 기관 청약을 실시하는데요. 이 리츠는 주당 공모가가 5,000원으로 이를 통해서 총 895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지스 레지던트 리츠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산관리를 맡았고요. 이번 공모자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10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포스코건설의 부평 더샵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부평 더샵은 향후 인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GTX B노선 연결 등의 호재가 예상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충분한 잠재 임차 수요나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과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 내 광교 센트럴 프로지오시티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맵스 제1호 리츠도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미래에셋 맵스 제1호 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이를 통해서 총 720억 원의 투자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측은 이 리츠가 인접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약 160만 명 규모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수원 디지털시티나 광교 테크노밸리 또 법조타운 등 복합 기능 도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중 신용 보강 구조로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향후 10년 투자했을 때 평균 연 환산 배당률은 약 6%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상장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약 7% 후반 수준의 배당률이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속속 우리 시장에 등장 중인데요. 특히 올해 상장을 앞둔 이 리츠는 오피스와 리테일 외에도 주유소, 물류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JR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이 상장을 주관하는 JR 글로벌 리츠가 다음 달 8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의 주요 투자 자산은 벨기에 브뤼셀 파이네스타워입니다. 프랑스 파리 오피스 권역에 위치한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리츠인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신한서부 TNT, 캔달스퀘어 리츠 등 다양한 리츠주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네트워크로부터 직영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고요. 신한서부 TNT 리츠는 서울시 용산구의 서울 드래곤시티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복합 쇼핑몰 스퀘어1을 편입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캔달스퀘어 리츠는 글로벌 물류기업인 ESR의 계열사인 캔달스퀘어 자산운용이 만든 조단위의 물류센터 리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가운데서는 대어 빅히트 엔터를 살펴보면요. 빅히트는 지난 5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끝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이 일정대로라면 빅히트는 올 연말 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예상으로 가을쯤 상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BQT의 향후 시가총액을 최소 3조 원, 많게는 4조에서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BQT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모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BQT의 지난 연간 매출액이 5,872억 원으로 SK바이오팜 1,238억, 카카오게임즈 3,910억보다 이 매출액의 합계가 더 많죠. 또 빅히트가 상장할 경우에는 기존 엔터주들보다 IPO 규모에서부터 가뿐히 앞서면서 10년 넘게 유지됐던 이 빅3, SM과 YG, JYP 엔터 체제가 깨지고 한국 엔터사의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SK바이오팜의 청약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투자 요령에 익숙해졌는데요. 이런 점도 IPO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요. 사실 예전에는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공모주 청약도 터치 몇 번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SK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 약 30조 원 중에 일부가 일반 공모 청약 투자로 다시 유입돼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현재 풍부한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모 절차 돌입 시점을 앞당기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 경쟁이 과열될 경우에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서 상장 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최대 주주나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기간이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적용돼서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의 비중도 투자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 여력에 제한이 될 수 있음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반기 IPO 시장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 꼭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